상의 김송, 오른쪽에 이민호 선수가 전반전 포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진. 두 선수가 에워쌉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넓은 공간까지 오른쪽에 동료가 있는데요. 꺾어놓고 왼발 슛! 골! 들어갑니다! 김승호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화성이 먼저 앞서나갑니다. 자, 넓은 지역에 오른쪽에 동료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발상으로 접어두고 가까워져 포스트로 왼발 슈팅을 꽂아 넣습니다. 김승호의 선제골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는 화성FC. 자, 두 명의 압박을 일단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나왔고 오른쪽에 동료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노려보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팀의 첫 번째 선제골을 안깁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0. 화성이 3연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보여주고 있는 화성인데요. 반대로 자신있게 슈팅하면 좋겠다. 이번에 오른쪽 지역에서 김소웅 가운데 꺾어줄 때 한 차례 막혔습니다. 뒤쪽에서 안상진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반대편 잡아두고 안쪽에서 왼발! 김민준의 대포 한방이 꽂힙니다. 스코어 균형을 맞추는 부산교통공사. 주인공은 후반전 달라진 포지션의 주인공 김민준입니다. 엄청난 대포알 한방. 부산교통공사의 자신있는 슈팅. 박스 안쪽에서 떨어뜨려졌고 뒤쪽에서 아크 정면으로 향했던 공 김민준 선수의 후회 없는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엄청난 퍼포먼스의 세레머니보다 곧바로 또 볼을 가져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김민준 선수. 부산은 오늘 이기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